아, 자취방? 네, 자취방은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이 되게 저를 감싸돌거든요, 되게. 난 이제 어른이잖아, 솔직히. 난 솔직히 지금 어른인데, 어디 여행 간다 하면은, 아, 거기 어디 사고 났다, 이러면서, 막, 못 가게 한다니까요. 어른이죠, 20살이면 어른이죠. 아니, 근데 난 진짜로,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이해가 안 갔어요.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? 제가 어른인 줄 알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. 엘리베이터 앞에서. 야, 진짜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큰 건데, 우리 부모님들 밤에 못 놀게 하는 거좀 그렇지 않냐? 했더니 애들이 막 고개 끄덕이면서, 맞아, 맞아. 진짜 너무하지 않아? 우리 핸드폰도 안 사줘? 나 우리가 애래. 이러면서 불만을 가졌었다고. 그 당시에는 전 진지했어요. 8살이지만 진지했어. 핸드폰 안 사주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갔고, 밤늦게 못 놀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. 왜냐? 내 딸은 다 컸거든. 그 찌찌리 유치원생들이랑은 나는 다르거든. 생각도 은근 깊었다 생각했고, 정말. 어른인데. 물론 잘 때마다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고, 동화책 읽어주고, 인형 안 사주면 떼쓰긴 했지만, 난 그때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. 그때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진짜 어른이라 생각했어요. 님들은 안 그랬어요? 내 친구들 다 그랬는데? 내가 애들 선동해서 그렇나? 정말? 애라고요? 아, 님들은 안 그랬어? 자기가 애라고 생각했어? 난 어른이라 생각했는데? 난 그때 어른이라는 존재가 너무 멋있게 보였어.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랬다. 막, 그네 같은 거 타잖아요. 놀이터에서.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데, 그 애들 되게 쌩쌩하게 타는 거 알죠? 그네 같은 거. 그네 같은 거 쌩쌩하게 타는데, 고등학교 언니들은 되게 살살 탔단 말이야. 발 흔들흔들 거리면서.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, 야, 니네 초등학생이라 모르는구나? 요새 언니들은 그렇게 안 타. 언니들은 그네 이거 되게 살살 탄다? 하면서 내가 진짜 시범을 보였어. 거기서 막 살살 타는 거. 그랬더니 애들이, 와, 진짜? 야, 너좀 간지난다. 이러면서. 동네에서 그네 타는 법이 바뀌었어. 나 때문에. 내가 애들 노는 거 혼쏘줬거든. 야, 언니들은 그렇게 안 놀아. 언니들은 그네 그렇게 안 타. 너네 애들이라서 그렇게 타는 거임. 하면서 혼수던. 맞아요. 트렌드에 따랐죠. 그때, 아, 진짜 근데 그랬어. 고등학교 언니들 보면은 그네 탈때 인형 하나씩 들고, 되게 큰 인형 같은 거, 봉제 인형 하나 들고, 살살 탔거든. 그래서 나도 집에 있는 인형 하나 들어가가지고, 그네에서 그렇게 좀폼 잡으면서 타고 그랬었어. 나만 이랬나? 님들은 안 그랬어? 이상하다. 아, 영화 많이 봐서 그래요? 맞아, 영화에도 나오잖아. 영화에도 청소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늦게 나와가지고 한숨 쉬면서 막 그네 살살 타잖아. 드라마도 그렇고. 난 그런 걸 상상하면서 그랬는데. 아, 그네 운세 안 봤어요? 나만 그랬구나. 몰랐네. 누가 그네 훈수를 두었어? 누구인가? 저 어렸을 때, 좀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어요.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요. 어렸을 때.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. 제가 맨날 맨날 놀러 다녔거든요. 다른 애들 학원 다닐 때마다. 근데 주변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. 저희 엄마한테 아직 공부 안 시켜도 되겠어? 맨날 저렇게 노는데 하면은 엄마는 아이, 괜찮아. 이러고. 나는 학원에서 공부 안 배우고 그네 타는 법이나 배우고 말이야. 걔 쓸데없는 거 배우고. 걔 쓸데없는 거 배웠죠? 그네 1등 했죠? 미쳤죠? 근데 애들은 그때 나 좋아했었어. 그때는 인싸였다고요, 제가. 인싸 그 자체였어. 놀이터에서 내가 휘어잡았다. 내가 휘어잡았다. 아, 어릴 때는 인싸였는데. 그네 1티어 미쳤다, 미쳤어. 아, 아무튼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말이야.